문 데미지? 문 한 방에 부수게 된대요 이거? 와 미쳤다. 와 내가 나무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이게 도끼지. 갑시다. 그래도 일단 이 친구 얘는 마무리는 짓고 이동하죠. 저거 분해할 게 좀 많아 보이긴 했는데 금속 막대가 필요했었지? 뭐 좀 분해보자. 아니! 내 공격을 피했다고? 좀비 소리. 해체. 좋아요. 이것도 몇 마리지? 여기 탄딜입니다. 맵 중에서 탄딜이란 맵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와봅니다. 다 추워? 저 밖에서 울타리 분해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금속 막대는 울타리 분해하면 빠르죠. 와라 울타리. 막대 떨어지죠? 달달하고. 아니 너 뭐해? 방금 움직임이 좀 이상했는데. 막대? 달려. 아 이제 좀 끝낼 수 있는가? 오케이 달아. 풀 장착이 됐는가? 이건 트렁크? 요거는 앞창문 막는 것 같고요. 달 게 겁나게 많구만. 이거는 금속 막대? 얘는 금속판. 얘네들도 막대랑 파이프랑 금속판. 차량 분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하지만 저 위쪽에 있는 창고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불바가 앞타이어 같이. 아 그래서 앞타이어가 따로 없군요. 잠깐 스톱. 종이 박스에 좀 있었죠. 물론 금속 파이프도 필요해서 결국에 분해를 해야 되긴 하지만. 착용. 식사. 담배 펴서 없애. 오케이. 아마 금속 용접책이 필요할 겁니다. 금속용 좀 맞서 찍겠는데? 좋아요. 요거 하면서 혹시 읽을만한 잡지가 있는지 봅시다. 목공밖에 없다. 50강 찍고 난 다음부터 이것도 확률 감소하니까 저 창고에서 충분히 무기들 다 분해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창고에 화장실이 있는지 봐야겠군요. 금속 파이프가 필요했었어. 식사? 잠. 이러면 좀 일찍 일어나지만
야간 사이트 켜고 돌아다니죠. 나가. 일단 금속 막대부터 구하죠. 주말에 백화점이요? 거기까지 진도를 뺄 수 있을까 이거? 일단은 한번 여유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근데 백화점이면 6배 찍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6배는 찍어야지. 나중에 6배 되는데 좀비 배율. 그 전에 잡으면은 잡는 맛 좀 안 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최대치일 때 6배 찍을 때 6배 찍을 때 가야지. 그건 좀 있지. 겨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얘도 달아. 오케이. 앞쪽을 봐야겠군요. 잘 달렸는가? 달았어. 그렇지. 좀 만족스럽구만. 또 뭐가 필요하죠? 느낌이 세다 싶었지? 잠깐만. 봅시다. 이거는 문 약간 단단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요런 문들. 이것들은 이제 슬슬 귀찮으니까 그냥 이것만 다죠. 루프레 가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먼저 다는 게 좋겠어. 금속판 필요하고요. 금속 파이프가 필요하네요. 알겠다. 혹시 화장실이 있습니까 여기? 이것도 금속 파이프. 화장실에서 달달하게 나오죠? 여기서도 나오나? 나오긴 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1층도 있네. 2층에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누워버리네. 알아서 발달하고. 잠깐만. 처리했고요. 와, 이것도 정신 나가겠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막아놓고 해야 되나? 졸리더라도 그냥 분해버릴까 싶은데? 다 못 들이죠. 진짜 정신 나가겠는데? 목공 침랩은 무조건이다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말이 되는가 이게? 나 지금까지 야야 앞에 좀비 있어. 야 이거 사이에 좀비 있어. 야 나와라. 아이야 죽을 뻔했네. 나 소리로 암살당할 뻔했어. 소리로 약간 뭔가 나랑 좀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버렸었거든요. 깜짝이야. 일단은 이거는 차차 분해하도록 하죠. 야 분해 시작했으면 아그작이네. 이거 다 막아놓고 여기 분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물어 제끼겠죠? 야 악몽인데? 도끼는 안 보이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티크모아 태단 아닙니까? 조금씩은 나오겠지. 너희들은 파이프를 주니? 네, 금속 용접 랩이 높은데 너희들이 주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파이프가 나오지 않는구나. 다른 친구한테 갑시다. 얘는 나올 것 같아. 아니?
뭐지? 난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 난 분명 이걸 분해했는데? 기분 탓인가? 금속판만 미친듯이 나왔고요. 근데 이거 다는 거는 금속파이프 일단 있어야 달 수 있는 거거든요? 금속파이프가 일단 있어야 돼.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파이프가 달려있을 만한 거?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나? 그렇긴 해. 현실을 생각하자. 화장실로 가자. 오, 여기 좀 있겠구만. 이거 다 파이프죠? 현실에 빗대자. 답은 현실이다. 차량 분해요? 사실 차량 분해하면 다 나오긴 해. 근데 차 끌고 딴 데 가기 여기 저기 보물창고가 있어서 좀 아쉬워서리 그걸 안 했지만 돌아갈 때 차량 많으면 다 분해해가지고 가져가죠. 집에 소변기요? 그건 좀 감성이긴 한데 그거 있어버리면 내 집에 오히려 감성을 뛰어넘어서 더 별로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집 안에 화장실 없어도 될 것 같아. 루프렉 아 무거워서 못해? 아이 이걸 다 누워버리고요. 다시 해봐. 오.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얘도 뭐야 다 썼어? 토치 남는 게 있을 겁니다. 2층 버스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토치 좀 있습니까? 여긴 없지만 난 지금 창고 앞에 있다고. 창고에 다 있겠지. 창고로 갑시다. 담배. 토치 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어. 손 들어. 탄딜이요? 검색하면 나올걸요, 탄딜은? 잠깐만 맵모드 링크는 아니지만 뭐야, 방금 곡괭이가 오, 뭐야, 여기 도끼 잔뜩 나온다! 곡괭이, 아니, 도끼 강화 시간이 됐군요. 좋아요, 곡괭이 곡괭이 강화는 못하지만 비록 내 도끼에다 다 투자할게. 토치, 겟? 토치 좀 가져갑시다. 풍도 좀 나왔네. 옛날식 오븐? 집에다 설치할까? 야 토치 좀 안 나오나? 토치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토치 여섯 개 찍혀 있었는데? 파이브도 잔뜩 있었어요? 오 토치 됐어. 이제 후딱 달고 여기 있는 것들 모조리 분해해가지고 템 뭐 나오는지 약간 평온하게 있을까요? 곡괭이 25강? 곡괭이? 곡괭이가 미래인가? 이 우리 도끼 보내줘? 곡괭이 또 못 참긴 하지. 나오는 거 보고. 아 난 또 도끼 버리고 곡괭이 가라는 줄. 토치 못 보고 지난 거 많아? 괜찮습니다. 이거 딱 강화할 정도만 얻을 생각이었어. 루프렉. 오 됐어 됐어. 260에 52?
달달하긴 하군요. 물론 그거 효과가 있어서 좀 더 달달해진 건 있지만. 정리쟁이. 됐어요.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 분해의 시간. 분해할 시간이 됐어. 얼마나 나올까요? 여기 기대가 됩니다. 여기 갈 때 이거 좀 불편한데? 차요? 한 번에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일단은 다 분해하고 나서 옮기고 싶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공심을 걷어놔줘. 저기 안 막아놔도 되려나? 뭐 기습 당하겠어. 렉 조지겠다. 그러게요. 렉이 쉽지 않겠는데 이거? 약간 분해하는 소리가 백색 소음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평온해지네. 아이 잠깐만. 일단 눈이 살짝 아프긴 하지만 티백 한 개 먹고 예시킬게요. 됐어. 아니 많아도 너무 많은데? 많은가? 2층도 있죠. 2층은 보고 분해까진 아니고 무기만 분해해서 갑시다. 무기만 무기 분해 정도는 이거 다 분해 안 해도 먹을 수 있어요. 또 2층에는 이거 막 뭐 쳐져 있더라고. 울타리 같은 게 쳐져 있어서 더 귀찮으니까 이건 1층만 합시다. 목공 올리는 감도 있고요. 오르고 있는가 좀? 6렙 졸림. 일단 이거 엄청 렉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 일단 먹고 오죠. 잠잔 다음에 이거 앞으로 옮겨야겠구만. 차도 일단 분해하자. 차량은 저 위쪽으로 옮기면 될 것 같고요. 자, 극심한 지루함. 얘는 일 시킬 때마다 많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 아니 좀비 세상에서 이 정도로 불행해지면 어떡해. 완두콩 먹어라. 오케이, 몸무게 지워야 된다. 맞지? 템 때문에 불안함 뜬다고요? 아, 템 중에서 불안함을 뜨게 하는 만드는 템도 있어? 봅시다. 책도 미리 사권 하나 가방 속에. 5권도 갑시다. 아, 아니다. 차는 이제 저 붙여놔야 되죠. 이제 나온 템들 한번 야무지게 먹어볼까요? 오케이. 여기다, 여기야. 오, 딱 주차 잘 된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 설마 뭐 버그로 막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되진 않겠죠? 왠지 존보이드라면 그런 상태가 벌어질 것 같아. 저러다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겠지? 일단 분해해봐. 분해할 게 몇 개나 되니? 오, 마체테? 일단 다 분해해. 편하게 갑시다.
겁나게 많네요. 곡괭이 일단 분해도 돼. 강화하더라도 또 나올 거예요. 몇 개나 나왔죠? 와, 달달하겠는데 이거? 긴둥기 레벨업으로 좀 할 것 같고요. 이 여기서 파밍 제대로 해놓으면 이제 다른 데에서 별 고생 안 하고 무기 강화 99강 끝마칠 수 있겠는데요? 야, 미쳤네. 여기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 저 밑에 있는 창고도 이렇게 미친 짓이 되어 있다? 처음 보네요. 창고가 이렇게 규모가 큰 건 처음 봐. 뭐야, 못 깨졌어. 뭐하니? 뭔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몸에서 열내는 버그. 아, 저 녀석도 고인물이었나? 저 제자리 뛰기, 그건 내가 다 잘하지. 요거죠, 요거. 요거 하면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한 발로 딱 가는 거지. 좋아요. 보내. 네, 오늘 나온 영상에 저러고 불쑥으로 다이브했죠. 이모션 공격적으로 작동할걸요? 하긴 하는데 좀비한테 둘러싸이니까 안하는게 낫고요. 왔어? 야, 얘들 다 이 모양이네? 물 마시자. 옆에 정수기까지 딱? 근데 어두우니까. 저 이거 말고 또 딴 거 있는데? 이게 약간 초록색인데 이것보다 좀 더 눈 편한 거 있어요. 어디 갔어? 아니고? 아, 이게 제일 눈 편한 거네. 저런. 그쵸. 처음 봐. 에이, 이거 모두 제작자가 이 악물고 넣어놓은 건데? 이 정도면? 저번에 했던 혹한기는 하도 물자가 없어가지고 답답했는데 이 개발자는 완전히 반대네요. 거기가 이어리 맵이었나? 그 이어리 맵은 무슨 아무것도 없었는데 차 옆으로 떴었지 마치. 레벨업 했는데 여기서 책을 읽긴 좀 그러니까 들어갔어 이쪽. 쓱. 이 사슬은 어디에 쓰이니? 쓰이는 데가 없네. 넣어놔. 쓱. 고철 조각. 아, 고철 조각을 루프렉에 실으면 되겠다. 그게 좋겠네. 차 수리할 때나 막 바로 꺼내서 쓰기도 좋고요. 천둥 치고 있어. 밖에 괜찮은가? 용접, 용접. 다 꺼냈죠? 얘들은 다시 적재해야지. 들고 다닐 물건들은 아니니까. 다시 분위기죠. 오이. 자, 여기다가 일단 실을 보철 조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야, 여기 뭐 실어? 트렁크까지 가야 돼? 귀찮구만. 금속 조각 46개. 이걸 엿다가 실으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 같아. 다 됐는가? 오케이. 아니, 다시 못 가? 아니구나.
용접봉도 아니 용접봉은 들고 다녀야 돼요. 얘는 그렇게 안 무겁고 얘는 상자 만들 때 쓰여가지고 얘는 들고 있어도 돼요. 병합. 사고원을 읽고 있었죠. 마저 읽읍시다. 쓱. 용접봉은 여기서 더 죽게 되면은 나머지는 차에 실도록 하죠. 나머지는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들고 다녀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대. 낮은 확률로 TV에서 좀비가 튀어나오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귀신 좀비. TV에서 나오는 귀신이 있지 않아? TV 틀어놓으면은 낮은 확률로 머리 긴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 안에서. 링?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방바닥에 아이템 몇 개요? 무슨 아이템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아까 버린 바퀴 얘기하시나? 내가 뭘 버렸던가? 기억이 잘... 야야 눈 아파. 아 만들면서 버린 거 가서 확인해볼까요? 밑쪽이겠죠? 나 뭐 보러 나섰냐? 얘는 내가 그냥 버린 거고요. 스크린 마스크 이거? 왜요? 이거 생김새가 좀 어이 또 뭐 없나? 아까 버려둔 물건이? 그게 다라고요? 약간 낚인 기분인데? 약간 낚인 기분이고요. 그래, 무엇이 중요해? 마스크 중요해. 이렇게 보니까 중요하긴 하네. 좀비보다 무섭잖아. 이거는 확실히 약간 이득인 부분이 있어. 좀비보다 무서우면은 이득이죠. 음식. 여기 들어갈 때도 오류 뜨는 거 신경 쓰인다. 코드 보고 내가 고쳐버릴까? 에 설마 터지겠어? 나는 이 모드 개발자 신뢰합니다. 저번에는 대구 생존기 하다가 시작할 때 오류 뜨길래 고쳐뒀었죠? 얘도 그렇게 할까? 오류가 신경 쓰일 때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슨 오류인데 뜨는데? 근데 끝나고 한번 구경해볼까요? 일단 템들이 엄청나게 나오고요. 이런 템들도 다 신경 쓰이는데 모든 아이템을 분해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쓸데없는 아이템들 나오거든요? 모든 것을 분해한다. 쓱. 99강 석고포대? 아 석고포대 강화. 강화하면 이제 쌓이는 거죠. 남은 양이 증가하는 거지. 그렇죠. 무게도 다 합치는 거죠. 아 무게도 다 합치면 안 돼. 무게는 안 합쳐지는 걸로.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게 합칠 때 무게는 증가 안 하는 걸로. 남은 양은 증가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무게는 50 이상이면 아예 못 들거든요? 캐릭터가? 그건 안 되지.
야, 이제야 한 칸이야? 이거 범위 지정해서 분해하는 게 있으면 좋게 돼요. 약간 많아도 너무 많아요. 분해 한번 딱 누르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것 알아서 분해가 아니라 한꺼번에 분해되는 것도 있으면 재밌겠네요. 엄청 많네. 상상 그 이상이야. 이것도 그나마 안에 템 들어있어도 분해할 수 있게끔 모드가 있어서 다행이지. 그게 없었으면은 이거 다 분해 안 하고 갑니다 무조건. 막 도끼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 여기서 한번 파밍하자. 한번 끊어. 없었으면 대형망치스만 쓰죠. 그렇긴 해. 다 분해해. 이것저것 잔뜩 나오고요. 그분이 창은 쓰게 될까 내가? 창도 분해는 일단 하고 있긴 한데. 분해? 아, 우산이 창이긴 하죠. 우산을 쓸까? 내 우산 파밍이 낫지. 이거 황금 우산? 황금 우산 느낌 있잖아. 그렇지, 큰... 아 맞다. 아 이제 떠올랐네. 그렇죠, 킹스맨 하기로 했었죠? 그거 하려고 파밍을 해놨었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럼 해야겠네. 예, 겁나 많이 분해해서 꽉 찼네요. 와, 긴 둥기 226. 긴 둥기하고 짧은 둥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오이! 맞어? 대형망치 안 챙기냐고요? 다 분해하고 있는데요? 대형망치도? 아 뭐야. 아니 내가 이거 강화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들고 있는 망치를 강화해버렸네. 도구로 쓰고 했는데 대형망치는 한 개 이미 챙긴 게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분해하려고요? 자, 너 내구도 몇이지? 내구도 꽉 차있네. 다 분해해. 나중에 무기 파괴되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거 많이 파밍해놓으면은 또 쓸데가 많죠. 옵션을 다시 뽑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새로운 무기에다가 해야되니 99강을 해도 끝은 아니다. 목공 칠래? 파괴되면 눈물 나지. 두 번 파괴시켜야 돼요. 그거 아마 부서진 상태에서 수리가 실패하면은 터집니다. 아이? 어디선가 소리가? 야야, 한번 이거 갔다가 와야겠다. 나 지금 목공 칠래? 할래? 뭐 잠시만, 뭐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크로우바 스키? 아니 얘는 근데 뭐 이 내구도가 몇입니까 이게? 1-1 크로우바 스키? 오 빨라? 좀 빠른데요 얘는? 왜 이렇게 빠르지? 아니 내구도가 1이야! 이거 크로우바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서 빠른 척을 하고 있어. 내구도가 1이야 말이 돼? 이거 뭐 때리고 있는 거니? 이것보다 공속이 좀 더 빠른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 크로우바
오, 공속이 빨라. 대신 공속에 물방해 났네. 어, 뭐야, 뭐야. 얘는 뭐못 끼고 있었니? 아니? 일단 한번 백합시다. 올리기도 하고. 슬슬 목공작은 나 칠레만 찍어도 만족이니까 저 나머지는 목공작 안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무기만 분해해서 갑시다. 이것도 너무 많다. 다 넣어. 도끼 꺼내서 도끼 강화 좀 할까요? 도끼 레벨업 좀 해야지 슬슬. 야, 근데 많이 분해한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쌓였네. 역시 도끼는 희귀하다. 오, 여기도 있군요. 99강 도끼 딱 기다려라. 강화합시다. 자, 옵션 뭐 보는지 보자. 너를 믿는다. 좀비 데미지 상승 나쁘지 않았고, 무작위로 3개 선택지 추가. 범위 증가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데미지나 증가시킬까? 데미지나 계속 증가시키자. 데미지 업. 각도 증가. 잘 붙었다. 좋아요. 어, 되게 잘 붙었는데 갑자기? 내구도를 미리 강화? 여기서 리롤 돌리면은 레어 또는 에픽 떠요. 여기 앞에 있는 옵션 제외하고 랜덤이거든요? 랜덤도 하나의 선택지가 돼. 랜덤 돌리면은 레어 또는 에픽. 레어 뭐죠? 최소 범위 감소. 애매하네. 레어 강화에 좀비 데미지 업이나 할까? 데미지 화끈하게 업 시키나? 문 데미지? 문 한 방에 부수게 된대요 이거? 문 데미지 잔뜩 나왔네? 23성 완전 문딱인데? 한 방에 일단 이거 지금 이 정도면 한 방에 문 다 부숩니다. 쓱. 내가 문 단속을 한다. 문 단속 잘해야 됩니다. 큰일이 벌어질 수 있죠. 뭐야? 물 없어? 어이. 물통도 하나 빼야겠군요. 잠. 이 크로바 같은 건 일단 쓰레기통에 넣어놓고요. 보자. 항우울제. 얘 이거 주기적으로 먹자. 이거 왠지 신경쓰이네. 극심하게 우울한거 이거? 못참지. 시간 살짝 가속하고요. 일하러 갑시다. 이제 무기만 대충 분해해서 가게. 분해. 지금 여기 분해하면 되죠. 여기 두 군데 분해하고 여기서 분해할 만한 뭔가가 나오겠지? 네. 도끼 두 개 나왔네. 요거 두 개만 분해를 하면은 모든
상자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요걸로 갑시다. 아, 분양이 슬슬 귀찮아진다. 디귿으로 만들어. 디귿. 돌돌돌돌. 나 진통제를 먹었나? 항우울제를 드셔야 되는데. 항우울제 먹어. 손님이 온 거 같은 소리가? 반갑다. 좋아요. 자, 이제 후딱 분해를 하죠. 이제 잔뜩 나오겠지? 오, 다 분해. 그 다음에 여기도 분해를 하면 이게 훨씬 편하네요. 빠르기도 하고. 목공랩 충분히 올렸으니까 요걸로 갑니다. 개빠르죠. 됐어. 카타나 강화? 카타나를 한번 노려볼까? 일단은 마츠테를 계속 분해하다 보면은 조각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오올. 도끼 강화 좀 하겠는데? 지금 도끼 마침 등기면 25관까지 찍자. 내 구독 25강 도달 75% 유니크 해금. 카타나 25강만 해도 한 세월이죠. 카타나는 대신 장점이 1강이라도 강화를 하고 나면은 계속 수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초반에 카타나 주었다면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버리는. 자, 7. 아니, 유니크 옵션이 한 번도 안 떴다고? 에픽도 안 떴고? 이러면 그냥 랜덤 돌려. 최대 범위 또는 에픽이나 유니크 뜨죠. 돌려요. 오, 그렇지. 랜덤이 답이었다. 선택지가 나온다고 해도 랜덤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후딱 분해하죠. 아, 저 여긴 분해할 필요 없잖아. 위쪽? 여기도 후딱후딱 분해하고요. 좀 헷갈리네. 화덕이 겹쳐져 있으니까. 어? 잠시만,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래, 답은 과로였다. 중과로로 쓰자. 대과로인가? 대과로로 쓰자. 답은 대과로야. 어? 거꾸로 해버려대?
대과로 전술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일단 바로 분해하고요. 쓱. 여기도 쓱. 오, 곡괭이도 있고. 여기 그래도 마지막이네. 좋아요. 도끼, 긴둥기. 이 위층도 있는데 할 게 굉장히 많구만. 2층 다 터면 31? 어 뭐야? 그러니까 10몇 일이 날라갔네? 요런 작업하면은 시간하고 파밍하고 교환하는 거군요 이거. 야 이제 좀비 엄청 늘어날 텐데? 여기 준비를 해야겠구만 이거. 막대, 파이프 일단 챙겨. 창고가 상상 그 이상으로 커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 수통. 영조봉까지. 어이씨, 운수판 23개? 겁나 많네. 잡시다. 뭐야. 이쪽? 그렇죠, 물도 받아야죠. 저 옆에 정수기 있어. 어, 팔로 감사합니다. 딱 탄 다음에. 아, 맞다. 타기 전에 저 무거운 것만 일단 싣고. 다시를 260? 어, 용접봉까지 넣어버렸네. 조금 꺼내. 파편도 그냥 실어버릴까 여기다? 내부에 있는 상자가 한 개가 다 다르더라고요. 수통 4개? 좋아요. 잡시다. 담배. 이것들도 다 꺼내겠습니다. 옮기는 김에. 의자가 비명 지른다고요? 그러게. 다음엔 비명 못 지르게 WD를 뿌려놔야겠구만. 그러면 이제 비명 못 지르죠? 이 기름 맛을 보면은? 이것들. 의자도 비명 못 지르지. 의자 강화 모드? 현실에서 찾을 수 있었군요 이거. 현실에 이미 잘 되어 있었다. 오. 일단 저기 있는 건 분해가 끝났으니 바닥에서 뭐 챙기고 있는지만 살짝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맞다. 에이, 꺼내 물 담고.
종기로 700개 70번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확률도 있고 터질 확률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봐야겠지. 새 걸로 교체합시다. 아이고,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배고픈 새벽님. 이 새벽에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보죠? 야식 드시려나? 왔어. 올라가자. 아, 항상 잘 보고 계십니까? 아오, 다행이군요.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도 분해를? 뭐야, 철거를 먼저 해야 되네? 빠른 철거로 후딱 시간을 아껴볼까? 여기 또 좀비 나오는 거를 냅두게 할순 없죠. 이번부터 철거로 갑니다. 야야, 이건 철거 못해? 아이, 이건 또 철거를 못해네. 이거 철거해. 방향이 안 맞아서 철거가 안 되네요. 이 철거를 하시라고. 왜 철거를 못하니? 뭐야? 너 오니? 아니? 바닥에 뚫려 있었다고 저게? 너 저거 어떻게 파밍하냐? 아니? 이게 바닥에 뚫려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저 어떻게 파밍해? 어떤 구조로 저게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이건 좀 어떻게 파밍해? 파밍하기 더 귀찮아졌는데? 바닥까지 깔아야겠네? 세상에. 그 바닥은 왜 뚫려 있습니까? 환자 많긴 하죠. 어이가 없네. 이렇게 해야 된다니. 템들은 바닥으로 안 떨어지나? 이거 좀 당황스럽고요. 그러게, 1층에서 싹 분해되게 해주지. 이건 또 뭐야? 무기에다 강화를 할수 있나 보네? 분해. 철거. 일이 늘었다. 현실에서 우울함이 뜨기 시작하는군요. 바닥까지 깔아야 한다고? 다시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생기긴 했다. 상자 철거, 울타리 철거, 바닥 설치 분해. 정신 나가줘. 순서 미쳤다. 어째서 이 모두 개발자는 나에게 이룬 숙제를. 다 분해했죠? 다시 보니까 진짜 다 공중에 떠 있군요. 예, 애초에 여긴 잘 보이게 공중에 떠 있네요. 이것도 철거를 못 한다니까? 너 이거 왜 철거를 못 하니? 그나저나 이쪽 바닥은 그러면은
이죽바닥 먹으려면은 이죽바닥으로 하려면 여기서 길게 연결해야 돼요? 아 잠깐만 일이 더 커지는데 여긴 좀? 저기까지 쭉 바닥을 연결하고? 오, 나 저쪽은 안 먹을게. 저쪽은 좀 1층에서 6단으로 쌓아있던 거라고요? 원래? 그거 못 짓는데 그렇게? 1층에서 6단으로 못 짓는데? 아 컨셉이 그렇다고? 그렇죠 컨셉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층에서 6층으로 쌓는 컨셉인가 봐요. 컨셉은 그렇죠. 위치분이 겹치죠. 존보이드 시스템상으로는 원래 이 3개밖에 못 짓기 때문에 컨셉으로는 사실 밑에서부터 딱 6개가 쌓여있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바로 바다 못 지나? 안 되고 뭐야 여기 혹시 다 공중에 띄워져 있는 거 아니죠? 오른쪽하고 똑같겠지? 그러네. 아 여기서 좀 귀찮겠는데? 요렇게 하고 바닥 깔고 그래 일단 차로 돌아갑시다. 분해 얼마나 되니? 야 이래도 저 도끼는 별로 안 쌓인다. 겁나 귀찮거든요. 밑에 있는 창고도 한번 확인해볼까? 여기가 좀 더 덜 귀찮게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버리고 가기엔 좀 뭐가 오는데? 저 밑에서 나랑 뭐가 눈 맞아쳤는데? 오이 멀티 그 멀티 서버엔 꼭 그거 넣어야죠. 작업 속도 감소하는 그거 있어요. 멀티 서버에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면 좋은 작업 속도 감소하는 모드 있습니다. 이거 꼭 넣어야죠. 서버장이 뭐야? 강화하자. 도끼 세 번 강화할 수 있어요. 몇 강이지 지금 내가? 30. 종고 좀. 아이 그놈의 나무 데미지랑 문 데미지는 좀. 진둥이 천 개. 큰 게 보인다. 미쳤네. 이 정도면은 얘네들은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지금 사실 도끼가 아쉬워서 99 빠따 보겠는데? 다음 업데이트 때? 또 뭐야? 아 이건 빨리 와. 나 무기 좀 강화하자. 레어 3개 나죠? 범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랜덤 돌려. 아이 나무 데미지 좀 저기요?
좀 많이 아쉽고. 나무 한 번에 매나? 그렇죠. 나무 좀 배워보자. 와, 내가 나무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이게 도끼지. 아, 좀비도 나와버리네. 벌목 도끼 필요 없지. 이게 바로 벌목꾼이죠. 아, 미쳤다. 아,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이건? 얘들은 안 되지. 아, 얘들은 안 되네. 얘들은 나무 광화가 별로 안 떴어요. 이 도끼만 오지게 떴어. 얘만 나무 광화하고 문 파괴가 많이 떴어요. 말이 되나, 이게? 도끼 이미 문하고 나무 파괴 잘하는데요? 맞나? 얘 옵션이 좀 더럽게 뜬 것 같은데? 36강할 동안 지금 최대 목표수도 3마리밖에 안 되네? 옆에 있는 애들 한 7명씩 때릴 때? 얘는 진짜 도구용으로 쓰겠는데요? 손도끼 하나 더 키워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 아무튼 너의 성룡 확인했다. 확실히 문은 또 얼마나 잘 파괴하는지 볼까요? 문 파괴 잘하니? 와, 문도 한 방. 와, 이게 도끼지. 와, 미쳤다. 파괴 하나는 잘하네요. 웬만한 걸 그냥 파괴하니까 이거 문따기 성능 확실하네. 시원시원해. 히얼소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 차라리 일자로 다 해. 일자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면 되겠네요. 야야, 바닥을 뚫으면 안 된다. 반갑습니다. 이러고 바닥을 지워다. 안 떨어지죠? 분해해. 손도끼를 하나 키울까나? 어이! 저 분해하는 건 좋은데 계속 떨어지는 거를 감수해야 된다. 파밍 한번 쉽지 않죠. 너무 많이 넣어놨어, 개발자가. 그렇죠, 높진 않아서 부상은 없다. 왜 그래? 갔어? 어라라? 아, 여깄죠. 야, 건전지. 오이, 소전등 건전지를 내놓고라. 됐어. 여기 하고 있었죠? 뭐야, 어디였지? 저쪽이구만. 바닥. 여기도 바닥. 저기요? 나도 몰루.
겁나 많더라고요. 정신 나가듯이 많아서 나도 좀 놀라고 있었어. 왜 분해했어? 상상 그 이상이야. 나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봅니다. 분해할 게 없는가? 의외로 안 나왔네. 방망이 공장보다 심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방망이 공장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이미 한 천 개 모였어요. 나무 야구봤다 이미 그거 다 돼요. 야구봤다 아마 99강 찍을 때까지 여기 파밍한 거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침 좀비도 그만큼 차는 것 같고. 30일이 지났네. 근데 너 어디를 분해하니? 앞에 있는 건가? 잘 안 보이고요. 바닥. 아니. 야. 가서 자고 하자. 사실 도끼는 별로 안 나오잖아. 난 지금 도끼가 목적인데. 저기 위쪽 부분만 살짝 보고 슬슬 딴 데로 이동하죠. 저 밑에 있는 창고로 가봐야겠다. 끄고 잡시다.